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매장에 개코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개코들을 어느 정도 키우다 보면 한요 정도 사이즈까지 자라요. 레오파드 개코는 이제 꼬리에다가 영양가를 좀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잘 키운 애들일수록 꼬리가 조금씩 두터워져요. 이게 일반적인 성체 초기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이 사이즈면 이제 번식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라야지 이제 진정한 성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운 지한 8개월, 9개월 정도 됐어요. 이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 번식에 들어간 아이들이고요.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민철씨, 갤럭시 한 번만 꺼내줘요, 베이비. 보시면은, 애들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좀 이제 잘 키운 건 레이드 암컷인데요. 보시면 꼬리도 빵빵해요. 얘가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도 두툼해가지고. 뭔가 잘 먹으면 애들은 점점 꼬리가 두꺼워지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웬만큼 이제 찌고 나면 그다음부터 먹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이제 제일 잘 자란 정도예요. 여기서 억지로 더 먹이면은 이제 괜히 비만 개체로 다 이어져가지고요. 산란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애들 건강 상태가 좀 꼬름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사이즈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먹이 양을 좀 조절을 하는 편인데요. 자, 여기 있는 레이드 암컷은 지금 상태를 보면은 베란이 왔네요. 오늘 짝짓기를 붙여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베란이 온 암컷들을 짝짓기를 붙이고 나면은 이제 새끼들이 태어나는데요. 자, 얘가 이제 오늘 나온 건가? 오늘 15일이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나온 갤럭시 베이비인데요. 저기 한 마리 더 있으니까 또 꺼내면 돼요. 같이 넣어놔줘요. 이게 베이비들도 성체 암컷을 키우다 보면 이제 베이비들이 좀 자주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쉬지 않고 나오는데요. 자, 근데 이제 암컷들이 웬만큼 크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가끔 좀 욕심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가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이제 살이 찌고 뚱뚱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제 귀싸대기 맞을 만한 짓인데요. 주로 태국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이래요. 모니터하고. 그냥 애를 엄청 먹이는 거예요. 무진장 먹여요. 계속 먹여요. 그럼 해가지고 애들이 잘 먹어가지고 살이 뒤룩뒤룩 찌면은 이건 잘 키웠다. 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파워우일 뿐이에요. 너무 그렇게 뚱뚱하면은 애들의 건강에 오히려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 파워우의 대표적인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매입받은 랩터인데요. 짜잔. 자, 요 아이입니다. 아, 파우의 정석을 날리고 있어요. 물론 레오파드 개코한테 이 정도 사이즈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더 찌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건 개코도마뱀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보시면은 와, 영재 씨 영상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네. 뚱뚱하다. 보시면은 꼬리가 너무 두꺼워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두꺼운데요. 진짜 건강한 애들은 꼬리가 탱탱해요. 근데 얘는 지방 때문에 말랑말랑한 꼬리가 이렇게 두꺼워졌고요. 보시면요, 목살 보세요. 목에 살찐 거 봐봐. 아, 지금 온몸이 그냥 살로 덮여가지고요. 몸에 있는 탄력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살이 쪄가지고요. 축 처진 몸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요. 얘는 좀 나이가 든 암컷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차, 5년 차는 된것 같은데요. 확실치 않고요. 그리고선 몸에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애가 걷기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지금 너무나도 살이 많이 쪘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해외에 막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면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막, 너의 개코 너무 이쁘다. 막잘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찌울 필요는 없기는 해요. 진짜 건강한 아이들은요. 딱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사이즈가 진짜 딱 건강의 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쪘으면은 좀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강부터가 달라요? 얘는 잘 들러붙잖아요? 얘는 미끄러져요, 얘가. 얼마나 힘이 넘쳐요, 제가 만지면은. 아, 종 자체가 약간 좀 찌질한 거지. 얘가 지금 힘이 넘치는 거 맞아요. 얘는 기운이 별로 없어요, 얘는. 아, 근데 좀 귀엽긴 하다. 귀여워요. 살 빼야겠다. 너무 귀엽긴 한데요. 근데 이 친구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약간 좀,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발톱도 좀 휘었고. 원래 개코가 뒤집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뭐냐? 일어나기 귀찮은 거예요, 얘는요, 지금. 제일 편안해 보이는데. 물론 이 아이는 저희가 너무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아이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살이 찌면은 약간 체형 조절을 해요. 근데 다만 무작정 굶기는 게 아니라요. 민철 씨뭐 가져왔어요, 지금? 대부분 한번 봐봐요, 갤럭시. 또 새로 부화한 아이? 이게 다 오늘 부화한 아이야? 네. 자, 방금 저희 렉사에서 이제 새로 부화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나오네, 끊임없이. 얘는 잘 까졌다, 갤럭시. 얘가 방금 나온 애죠. 네. 귀엽네. 자, 아무튼 간에
이 애들이 살이 너무 많이 쪘을 땐 그냥 무작정 굶기기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수입을 하면요. 해외 농장에서는 주로 이제 슈퍼미러미나 로치를 많이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살이 이렇게 좀 많이 찐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찐 아이들을 이제 한국에 오면은 웬만하면 그 귀뚜라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꾸준히 먹여주시면요. 다시 좀 올바른 체형으로 바뀌거든요. 저 레오파드 게코는 솔직히 말하면은 미럼도 좋긴 한데요. 귀뚜라미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귀뚜라미를 먹인 아이들이 훨씬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먹잇값이 좀 거지 같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귀뚜라미를 거의 매주마다 한세 번씩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엄청 돈이 많이 깨져요. 한 달에 200 정도는 애들 먹잇값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아이는 지금 꼬리가 너무 두꺼운데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이어트를 하면서 더 건강한 체형으로 다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게요. 꼬리는 한이 정도 두께로만.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자, 일단 우리 귀여운 레오파드 개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매장은 지금 거의 한국에서는 최상급을 달릴 정도로 다 많은 개코수로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을 이제 브리딩을 하고 사육을 하면서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매장 방문해 주시면은 저렴한 레오파드 개코들 항상 입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전 국민이 레오파드 개코 1가정 한 마리씩 다 키울 때까지 레오파드 개코 브리딩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평바. 평바.